요 녀석들 떴다 하면 요란합니다. 아가씨의 자동차를 점령하고선 드라이브 3대강에 빠지는 녀석들. 운동장 시체 가시나요 오늘? 땅 사러 가시나요? 사나이 기질을 풍기는 이 녀석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치고 빠지는 게 특기인 이 녀석이 가장 문제거든요. 다른 녀석들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새 녀석들이 활개치기 시작하면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대형 사고 치는 건달일까 싶다가도 어딘가 허술한 구석도 많은 수상한 녀석들. 정체가 궁금한데요. 그것은 악마? 새 녀석 보는 맛에 사는 아가씨와 철부지 건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평선의 고장 전북 김제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주인의 인기척을 따라 이리저리 맴도는 레브라도 레트리버 한 마리. 가장 먼저 이댁 아가씨와 아침 인사를 하려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노리는 레오입니다. 짖거나 보채지도 않고 해바라기 마냥 지영 씨를 기다리니 아직 결혼은 안 한 싱글이지만 저절로 엄마 미소를 짓게 되죠. 여우야, 맘마 줄까? 기다려, 맘마 줄게. 눈 뜨자마자 빈속에 녀석들 아침밥부터 챙기는 지영 씨. 마당에는 레오 말고도 두 녀석이 더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눈치 살피며 먹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며 맛을 음미하는 녀석까지. 먹는 스타일도 제각각인 새 녀석들. 빛의 속도로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행여 아침밥만으론 부족할까 싶어 간식까지 챙겨 먹이고 있죠. 기다려. 앉아. 동이도 앉아. 그렇지. 앉아. 동이 앉아. 기다려야지. 엄마, 얼른 주세요. 기다리라는 엄마 말에 침을 뚝뚝 흘리면서도 참아내는 레오. 이거 동마마 이모가 너네에게 선물해 준 거야. 응? 이모 감사한다고 먹어야 돼?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손,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른 주세요. 됐다. 간식 앞에서 뭔들 못할까요? 그런데 지영 씨까지 녀석들 간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애들 먹는 거 사람 먹는 걸로 만든 거예요. 가끔 먹어요. 이거야. 땅콩이 거잖아. 땅콩. 이리 와. 이름을 부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오는 믹스견 땅콩이. 이 집 막둥이로 들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큰 녀석들과 달리 작은 녀석은 또 작은 녀석대로 키우는 재미가 남다릅니다. 아이뻐. 엄마랑 셀카 한번 찍을까? 자. 틈틈이 녀석들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지영 씨. 땅콩. 엄마 봐야지. 땅콩. 우주. 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 녀석들 자랑을 할 참입니다. 아이들 일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서 매일매일 올려주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제법 유명세를 겪고 있는 레온의 삼남매. 그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녀석들의 개성을 살린 사진을 올리면서 자식 자랑하는 쏠쏠한 재미에 푹 빠진 건데요. 새 녀석들의 개성 만점 성격을 강조한 점이 인기를 얻는 데 한몫했습니다. 잘생긴 외모 덕에 모든 말썽이 용서되고 사나이 기질까지 타분한 서열 1위.
4살 레오가 대장이고 뭐 어쩌라고. 레오보다 나이 많은 누나지만 어? 서열은 2위. 뚱실뚱실한 몸매에 애교가 넘치는 5살 덩이. 깊은 눈매를 지닌 막내. 형과 누나 사이에서 어느새 눈치 백단이 된 이 녀석이 2살 땅콩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레오. 무슨 꿍꿍인 걸까요? 레오를 유혹하는 건 다름 아닌 장난감. 안 돼! 다쳐! 뭐 장난감 꺼야죠? 띠약이 꺼야죠? 유독 소리나는 장난감에 집착하는 레오. 코앞에 두고 바라만 보려니 살살 약이 오르는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회심의 기술을 선보이는 레오. 감질나서 못 참겠는지 더욱 흥분합니다. 안 돼. 우리 형님 또 시작했네. 내려와 의자 바꾸고 가. 결국 지영 씨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영리한 녀석이라 바로 성공하는데요. 마치 사냥이라도 해온 것처럼 한껏 의기양양한 레오. 다른 녀석들이 뒤늦게 몰려드는데요. 레오 이 녀석 심술을 부립니다. 보다 못해 지영 씨가 나서네요. 낭콩아, 가서 형한테 달라고 그래. 하지만 잠깐만 나와봐. 이거 봐. 도리어 역효과만 났습니다. 장난감만 망가진 겁니다. 두 동강이 난 장난감에 찔릴까 걱정스러워 일단 뺏고보는 지영씨.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데 좀처럼 포기를 모르는 레오. 욕심쟁이 이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요? 5분도 못 갈걸요? 장난감의 반응은 레오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녀석들이 뛰어노는 마당에 깔아둔 천을 정리하는 지영씨. 보기엔 지저분하지만 진드기에 물릴까 걱정도 없고 비가 와도 땅이 젖지 않아 녀석들이 놀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이 집으로 이사한 이유도 넓은 마당 때문이죠. 지영 씨가 생활하는 거주 공간보다 녀석들이 뛰어노는 마당이 무려 두 배나 넓습니다.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먼산 바라보는 게 취미인 땅콩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녀석들을 위해 이사한 이 집에서 지영 씨는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삽니다. 집안에선 조카 수연이가 목 놓아 울며 지영 씨를 찾는데요. 언니! 빨리 들어와! 그만 좀 하고! 나 애 좀 도와줘! 그만해, 빨리 들어와! 수연이 역시 지영 씨 껌딱지로 통합니다. 이모 왔다! 빨리 옷 좀 입히고 좀 해줘봐! 이모가 보이지 않아 서러움이 폭발했던 수연이. 지영 씨가 나타나자 긴 울음을 삼킵니다. 오빠. 나 지금 사진 올렸어? 아침에? 응. 나의 일과 아니니. 애쓴다 애써. 의사자. 레오 안녕. 레오 안녕. 이모를 닮아서인지 수연이 역시 레온의 삼남매를 사랑하는 열혈 팬. 레오 내려가 이제 내려가 이제 그만. 야 악마 이모 왔다 악마 이모. 내려가 빨리 하우스 지금 들어가. 내려가. 추 그만해. 동생 춘영 씨의 심기가 살짝 불편합니다. 아이고. 야 니네 엄마 너무 외모 차. 어쩜 저래? 어? 야 좀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 했지 내가. 좀 이쁘게 말하시면 안 돼?
언니를 위해 이 집으로 이사한 동생 춘영 씨. 녀석들을 위해 고른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에 살아서 춥고 이런 거를 못 느꼈는데 걔들을 위해서 주택으로 옮기면서 마당이 넓은 집을 일단은 손으로 해서 딱 오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주택이 적응이 안 돼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언니는 그냥 여기 걔들이랑 그냥 여기서 있어라 우리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런 것까지 좀 있었어요. 여동생 가족과 함께 출근길에 나서는 지영 씨. 새 녀석들이 배웅에 나섭니다. 나오면 안 돼. 의외로 얌전하죠? 이 녀석들도 일하러 가는 건 아나 봅니다. 그런데 녀석들 대문 아래 코 박고 뭐 하는 걸까요? 엄마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녀석도 있는데요. 마당 넓은 이 집에는 이제 오롯이 새 녀석들만 남았습니다. 혹시 삼남매의 대장, 레오의 세상이 시작되는 걸까요? 김제 시내에 자리한 한 식당. 여동생 부부와 함께 운영하는 지영 씨의 일터입니다. 서글서글한 지영 씨가 주로 손님을 맡고 음식 솜씨 좋은 여동생 부부는 주방을 맡았죠.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지영 씨는 녀석들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바쁘면 좋죠.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애들 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녀석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이 나지만 집에 두고 온 녀석들끼리 사고는 치지 않을까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한편 그 시각 레오네 집 풍경은 이렇습니다. 지영 씨 앞에서는 그렇게 활달하던 녀석들이 시무룩하게 축 처져 있는데요. 엄마만 기다리는 망부석이라도 된 걸까요? 점심시간 끝 무렵 여유가 생기자 역시나 지영 씨는 녀석들 타령입니다. 보고 싶네. 매일매일 봐도 보고 싶네. 야, 마음 같아서 나 이제 여기 데려다 이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싶다. 제발. 엄마다. 이건 엄마 차 소리가 확실해. 레오네 집에 생기가 돕니다. 꼬리를 요동치며 온몸으로 엄마를 반기는 삼남매. 겨우 4시간쯤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도 야단 법석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저 흐뭇한 지영 씨. 밖으로 나가자며 엄마를 재촉하는 녀석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자동차에 올라타는데요.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들입니다. 가자, 빨리 가서 놀자. 아, 시원해. 어딜 가기에 이렇게 신이 난 걸까요? 아이들이 좀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아,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여기. 두 번은 직접 그런 곳 찾으신 거죠? 네, 많이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기가 김제가 지평선이 유명하다 보니까 최다 논이에요. 아이들 놀기는 아주 최적의 환경인 것 같아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 지영 씨가 직접 발품 팔며 찾았다는 환상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탁 트인 경관이 시원한 강둑길입니다. 매일 오후 레오네의 삼남매는 엄마와 이 길을 걷습니다.
녀석들을 시골에서 키우며 얻게 된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이 산책 시간인데요. 녀석들과 함께 모처럼 오붓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지영 씨. 진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은 이 시간에 어쨌든 세상을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무엇에 홀렸는지 갈대 숲을 사이로 출동하는 레온의 삼남매. 간만에 오붓한 분위기를 깨는 철부지 녀석들. 기어이 사고를 칩니다. 진흙 범벅이 된 녀석들 모습에 경악하는 지영 씨.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야, 털지 마. 또 여기만 털지 마. 털지 마. 가려워. 이 사고 뭉친 녀석들. 신나게 진흙놀이를 한 다른 녀석들도 낌새를 살피며 모여드는데 덩이 역시 뻘밭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구쟁이 기질이 발동합니다. 이왕 씻어야 하니 더 망가져도 상관없죠. 타다 남은 잔가지를 주워들고 눈썹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인물 났네, 인물 났어. 여우야. 눈썹 문신하니 더 매력 있죠? 근데 오 이쁜데? 어? 여자인 덩이는 좀 더 세심하게 그려봅니다. 혼자만 보기 아까운 모습이죠? 지영 씨는 사진에 담아 블로그에 올립니다. 와, 녀석들 눈썹 사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겁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두에서는 대장 역시 레오입니다. 덩이의 목줄을 입에 문 레오. 딴 길로 빠지지 않게 앞장서는데 이럴 땐 또 의젓하게 큰아들 노릇을 하네요. 지영 씨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제 엄마의 잔소리를 견뎌야 할 목욕 시간. 이때 구정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편한 걸로 못 보지. 그래도 개운해서 좋아요. 레오가 끝나도 두 녀석이나 더 남았으니 씻기는 것도 예산일이 아닙니다. 아가씨 혼자서 대형견을 키운다는 건 녹록지 않은 일이죠. 녀석들이 없었다면 그녀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동대문에서 옷가게 사장님을 하던 도시 아가씨였던 지영 씨에게 어느 날 선물처럼 찾아온 강아지 한 마리. 그렇게 레오는 그녀의 단짝이 됐습니다. 레오를 시작으로 땅콩이와 덩이까지 품으면서 삼남매를 두게 됐죠. 그 사이 놀러온 동네 강아지까지 합세해 마당이 북적북적합니다. 혹시 땅콩이만 옷 입히시는 이유가 있어요? 땅콩이는 소중하니까 우리 발발이 얘들은 덩치가 크니까 그런 위험이 없는데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갖고 갈까봐 얘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 의미죠. 지영 씨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동네 강아지는 막내 땅콩이의 친구입니다. 잘 어울리다가도 금방 다투기 마련이죠. 양분아 이리 와봐. 양분아 이리 와봐. 무덕아. 그런데 또 애호야 아니야. 양분이 그만 안 돼. 애기한테. 동네 강아지가 설쳐대는 모습을 예의주시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애호 이리 와. 애호야 이리 와. 이리 와. 애호 이리 와. 레오입니다. 아예 엄마와 땅콩이 곁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서는데요. 양분 이리 와. 레오도 뭔가 작정한 듯합니다.
레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어디 물렸니? 그렇지, 아파, 미안. 누가 애기한테 그래? 질투하는 거야? 지금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질투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우리 오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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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